체리튼. 오늘은 제 친구 소지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명문대에도 쉽게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유명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대기업에 입사하다니. 아, 지연아 정말 잘해줬구나. 부모님 덕분인걸요. 자, 여기 차 키다. 입사 선물이니 잘 타고 다녀. 우와, 아빠 고마워요. 지연이는 열심히 일했지만 점점 많아지고 반복적인 업무에 지쳐버리게 되었어요. 이 일도 부탁해요. 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만 하고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뭐지? 저건 목각 인형이잖아. 어렸을 때 피노키오를 했고 나도 제페토 아저씨 같은 목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면 되잖아.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에? 갑자기? 그렇게 지연이는 대기업을 나가고 목수가 되고자 목공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소지연! 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전에 회사 관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목수가 돼? 이러라고 그동안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목수 따위 당장 그만둬! 하지만 전 정말 목수가 되고 싶어요. 아직도 그런 소릴. 그럼 우리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살아봐. 에이? 아빠! 그렇게 지연이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견습목수로 하루벌이를 하며 살았어요. 오늘도 삼각김밥 하나로 때워야겠네. 옛날엔 적어도 이렇게 쫄쫄 굶진 않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 말 들을 거 그랬나. 젊은 분이 오늘도 열심히네. 안녕하세요. 예의도 바르고 씩씩한 청년이로군.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목수 일을 하시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 이렇게 오랫동안 목수 일을 하시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옛날에 한 가구점에서 의자를 보곤 목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회사에 들어가 바쁘게 살았지. 하지만 IMF 때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 내가 하고 싶은 목수 일을 하기로 했지. 그런데 생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손만 부르트고 괜히 이 일을 했나 싶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내 가구들을 찾아줬고 그분들 덕분에 난 목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 지금은 힘들고 길이 없어 보이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답을 찾을 거야. 그래,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연이는 열심히 자신만의 목각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이번 목수 선발대회 우승 작품은 바로 지연님이 만드신 거대 피노키오입니다. 우와, 신입이 저런 거대한 목각 인형을 만들다니 정말 멋있어. 지연이가 혼자서 저렇게 성공하다니. 사실 나도 목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연아 정말 장하구나. 지연이는 목수로서 큰 명성을 얻고 지금도 목각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꿈을 위해 대기업을 박차고 나가다니 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되고 싶은 게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보세요.